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각 로타리 인근에 다가구 건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양지로 왕복 4차선 도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면에 첫 번째 골목길 레거리가 있는데요. 골목길 레거리에서 우측으로 다섯 번째 위치한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건물이에요. 바로 건너편에 코너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한벌럭 뒤에는 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도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삼각 로타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성당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성당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장보기에도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또 건너편에는 대명 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 보시는 것처럼 대구 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가 이렇게 바로 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 치안에도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과 내부 모습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이렇게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첫 번째 골목길 레거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목길 레거리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다섯 번째 노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던 양지로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한 블럭 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서 또 밤늦은 귀갓길에도 특히 여성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고요.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도로를 물고 있을 때 좋은 점은 1조권 사선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층까지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건물에 허실이 없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면서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면 또 주택가라서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 건물은 바로 건너편에 오늘 건물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에도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5층이면서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층 건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건물 전면 모습 보시면 상당히 높죠. 정말 높게 건축이 되었는 건물이라서 건축비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백돌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았고요. 2층부터 5층까지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그래뉼 공법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전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흰차 한 대 서 있죠. 여기 경계에서부터 우측으로 보면은 건물 전면이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왼쪽 집과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확 트여져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뒤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 또 지대가 조금 높지만 2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주인세대 거실에서 또 조망을 보여드릴 테지만 오늘 건물은 조망 또한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과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모두 다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 3층, 4층은 각각 원룸형 오피스텔 한 호실과 투룸형 오피스텔 2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으로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왼쪽편으로 보면 주차 2대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우측으로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는 6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1조권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1종 주거 지역에는 4층 이상 용적률 때문에 4층 이상 또 못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요. 오늘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5층 그리고 또 5층에서 복층까지 해서 6층가량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아직까지 이렇게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칠은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죠. 3월 중순이나 3월 말경에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마감이 조금 덜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청구 쪽에는 또 DMC 브랜드 수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들도 청구 쪽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도 보시면은 그래뉼 공법으로 이렇게 모두 다 사면 모두 그래뉼 공법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바닥 미리 이렇게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주차장 칠을 하고 나면 또 크랙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부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한옷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계단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왼쪽으로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필수죠. 그리고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또 바닥에는 이렇게 경사도 없이 휠체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옥상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12인승이만큼 정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넉넉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5층은 이렇게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4층에서 내려서 한 층은 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키가 있어야지만 5층 버튼이 눌러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금폐율에서 빠지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층인데요. 먼저 또 옥상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옥상 바닥도 보시면 하도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도, 중도, 상도로 이렇게 3차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도는 방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바로 뒤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5층에다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층각 연주어도 전혀 무리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층 지붕 쪽에 보시면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누수에 안전하게끔 이렇게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모습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인세대 내려가서 주인세대 또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이용해서 다시 5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우측으로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직접 거주하셔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3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또 띄움 공사를 해서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신발장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 또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문을 열고 바로 들어서면 바로 앞에는 거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면은 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 에어컨으로 이렇게 옵션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라인 조명을 사용해서 오늘 집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까만색 벽등으로 화이트 색상의 벽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벽등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호가 굉장히 넓게 통창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망끈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또 일조량도 정말 풍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건축주는 주인세대뿐만 아니라 세입자방에도 LX 하우시스 제품을 창호를 사용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맞은편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주방이 나타납니다. 싱크대도 기역자 형식의 싱크대,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냉장고 이제 놓을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냉장고 한 대로 부족하죠.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공간에 또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창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는 인덕션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위쪽으로 후드,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환기창 바로 밑에는 사각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왼쪽으로 보면은 또 사면동 중문이 있는데요. 이 문도 또 슬라이딩 도어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베란다 겸 세탁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또 빨래 건조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거실 바로 우측이죠. 우측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도 전남향을 바라보고 또 넓은 창호를 사용해서 개방감도 아주 좋은 첫 번째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사면동 중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첫 번째 방 내욕실입니다. 내욕실 쪽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환기창 나열되었습니다. 환기습기 걱정 전혀 하실 이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 건물은 복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실이 바로 맞은편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외욕실, 그리고 또 우측으로는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 건물 전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동서길이죠. 동서길이가 충분히 나기 때문에 가운데 거실 우측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두 번째 방 역시 정남쪽을 바라보면서 일조량과 조망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옆으로 이렇게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욕실 쪽에는 파티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외욕실도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욕실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계단을 또 올라가서 복층 쪽에도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은 방으로, 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또 뒤편으로는 또 수많은 수납장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또 여기에도 아주 넓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측으로 또 많은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수납 걱정을 전혀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단층으로 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단층으로 내려왔고요. 단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 두 개, 내욕실, 외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쪽에는 또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해서 오늘 건물의 주인 세대는 방 세 개라고 해도 좋을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인 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왔고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놓으면 마감을 다 하고 복도 넓이가 1800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도 넓이가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있고요. 4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하나, 투룸형 오피스텔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된 상황인데요. 지금 401호 그리고 403호, 403호가 원룸인데요. 원룸과 투룸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로 굉장히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 역시 똑같습니다. 2층, 3층, 4층은 배열이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1층으로 내려가서 또 오늘 건물 매매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에 옵스텔 9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해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76.9제곱미터, 구단위로 53.51평, 건물의 면적 388.08제곱미터, 구단위로 117.39평입니다. 하지만 복층 부분이 약 16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면적은 130평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용승인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6억 5천, 보증금 4억 9천, 인수금액 4억 1천, 월수입 380만원에 은행이자 30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7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재 예상 보증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가구수 중 두 가구가 월세로 계약이 된 상황이고 전체 가구수 중 다섯 가구를 전세로 놓을 계획인데 아직 사용성이 나지 않은 최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자기 자본금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한 달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는 건물입니다. 부동산 투자 원칙 중 무릎과 어깨 사이에 투자하라는 철칙이 있죠. 하지만 요즘 물건들은 무릎도 아닌 바닥입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가장 저렴한 시점에 매수를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되살아날 시점에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바로 인근에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